네, 손가락 조금만 얼굴을 가리지 않게. 네. 예, 이 리가라인에서 코트린 법률사무소에서 심부름 하고 있는 구세종 역할을 맡은 이순재입니다. 사실 뭐 전 세계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. 예, 왜 이 젊은 사람들 변호사 사무실 와서 심부름 하는지 저도 의아해요.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하여튼 열심히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심부름으로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기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뭐 선택한 계기가 아니라 전 1년 만에 드라마를 촬영한 것 같아요. 작년 저희 그 라이브 이후에 그동안 연극만 쭉 하는데 시켜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. 또 사실 드라마가 좀 하고 싶었어요. 그동안에 1년 동안 연극하다 보니까 가만히 잘못하면 텔레비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거 아닌가. 아쉽게 내가 뭐 해볼 때가 있긴 있는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좋은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아 이거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. 근데 맡고 보니까 이게 심부름꾼이에요. 이걸 어떻게 지금 살려나가는가.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목적은 물론 뭐 참여하면서 출연을 받는 어떤 수익적 조건도 있지만 사실은 뭔가 단 1%라도 드라마에 기여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참여했을 때 그래도 한두 프로 보탬이 돼야지 그 괜히 와서 돈만 말고 신세만 지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.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 비록 역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 가운데서 뭔가 1, 2%도 좀 기여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전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감독님에 따라서 좌우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잘 부탁하고 있습니다.